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냐 이게? 퍼플 스톰의 둠 이터널 에이션트 갓 2가 어제 출시를 했어요. 오늘 날짜가 2021년 3월 19일이고 3월 18일 날 트레일러를 공개 아니 3월 17일 날 트레일러를 공개를 하면서 내일 출시한다고. 와 개쌍난다 진짜. 그래서 이게 뉴스가 사실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가 되게 늦게 됐으니까 사실상 그 발매 전 정보도 좀 많이 덜 풀린 상태였거든요. 어차피 저는 발매 전 정보를 잘 안 찾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스토리에 대해서 어떤지는 잘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처럼 여기 우리 편 여기 적편 해갖고 이게 싸우는 느낌 그런 게 있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으로다가 게임이 되지 않을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역시나 이때 갓 원 플레이 할 때처럼 이게 게임을 플레이한 지 좀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약간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법을 많이 까먹었거나 뭐 스킬 같은 거를 손에 안 익거나 또 이게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게임이 이제 피지컬로 더 이상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레벨이 됐어요. 다행스럽게도 제작사도 그걸 알았는지 이번 DLC는 좀 난이도를 좀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무기고에 있는 모든 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큰일 났네요. 무기고에 있는 거 쓰고 싶은 것만 썼는데 그죠? 죽을 때마다 두 미터 새로운 적도 나온다 그러고 컨트롤러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DLC만큼 악마는 더 많죠. 가만히 있어봐. 죽으면 끝입니다. 다들 울트라 바이올런스로 플레이를 하시던데 저는 절대 이걸 못합니다. 전 무조건 이거예요. 이야 어려워 어려워. 게임은 진짜 못하겠어요. 일단은 바로 플레이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144 주사율 모니터 쓰고 총게임 연재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좀 사람을 그죠? 난이도를 좀 이렇게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세계의 창. 지난 이야기 다행히 얘기를 해주네요. 지난 이야기에서 암흑 군주를 부활시킨 슬레이어로 인해 악마와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아 이거 한 줄로 끝이야? 그래서 지옥의 수도인 임모라로 가서 지옥 자체를 박살을 내겠다는 크나큰 의지를 가진 우리 둠 슬레이어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기면은 지옥의 모든 악마가 소멸을 하고 지옥 외부에 있는 모든 악마가 소멸을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엔딩 때 깨운 게 암흑군주 아닌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저 수습을 하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네 이거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멀쩡하죠? 오씨. 영어 잘하네요. 둠가이님 대화 차도 없는데. 오씨. 이거 2016 오프닝에서 볼 수 있는 마크다. 네, 그래서 이번 판의 목적은 뭐 대충 악당 정리하고 지옥으로 가서 암흑 군주를 없애는 거든가. 오, 뭐야 이거? 너무 평화로운데? 여기 어디지? 지구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 슬레이어가 도착한 곳은 어디에요? 세계의 창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자 오랜만에 왔습니다. 스텝 지대라고 하네요. 세계의 창. 그래서 우주의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보기 대충 그래서 일단 키부터 좀 봅시다. 1번 1번이 뭐더라? 2번 3번 4번 5번
번. 자, 세팅 좀 할게요. 일단은 이거 어떻게 바꾸더라? 이건 연발이고 이게 수류탄이죠? 3번은 저격을 당연히 해야 되고, 저격 말고 뭐더라? 아, 미사일 저격. 그 다음에 4번은 이거 쪼이기가, 그러니까 원래 저는 레이저포를 좋아하는데, 아 파동권을 좋아하는데, 그 에이션트 1에서 이거 써야 되는 적이 나왔던 적이 있죠. 그래갖고 어쩔 수가 없고, 얘는 3연발보다는 저는 원격 폭발이를 좋아합니다. 6번 슈퍼샷건은 옵션이 없고, 노포는, 근데 노포는 사실 그게 없어. 굳이 쓰려면 이걸 써야 되나? 8번은 포탑하고 실드인데 포탑으로 하시고, 9번 BFG 됐다. 아 이거 다시 이 게임을 다시 돌아가 다니 진짜. 이거 어떻게 하더라? 6번 7번 6번 5번 6번 모르겠다. 지옥으로 가려면은 이 수정을 사용해서 관문을 열어야 된다. 그 문을 지나면은 아무 군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알겠어. 야씨, 큰일 났다. 저 큰일 났죠? 개 큰일 났죠? 대충 실력 강 나오죠? 누구 있는데? 아 이거 불이 안 붙. 대충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이고 미치겠다. 첫 번째, 아 이런. 와, 씨. 첫 번째 판에서 저거 나오냐? 요이. 아, 이게 아닌데. 잡았다. 아, 좋아요. 느낌 좋아. 여기, 그, HUD 가운데 뭐가 막 생겼는데, 이거 옵션에서 없앨 수 없나? 괜히 있던 거 없으니까 더 헷갈리는데. 뭐가 필요하지 모르겠다. 아 십자선 능력 여기 있다. 그러면은 센티넬 망치라는 게 생겼구나. 전기톱은 필요 아니야. 아, 다 켜놓을까 그냥 아주 크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약간 작게. 아이씨 장난가냐. 어디보자. 보통은 없나? 보통? 약간 크게.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블러드 펀치하고 플레임 벨치하고 그 다음에 전기톱. 아씨 무서워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무서워. 짠. 아 여기다. 이제 고릴라도 익숙해졌어. 맨 처음에 2016 플레이 했을 때, 어이구 2016 플레이 했을 때 이거 너무 싫어갖고.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어떻게 피해요? 어? 글쎄요? 잠깐만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이렇게 하면 아 됐냐? 짠. 저건 뭘까? 이거 점프하는 것 같은데. 아 미치겠다. 난 이런 게 너무 싫어. 오! 이 게임이 슈퍼마리오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뭔가 나오겠다. 널찍하죠? 뭔가 딱 나올 것 같은. 아머 있다. 아머 없고 크루시블 없고. 와우! 맨 위에 저거부터 플레임 벨치 찍고. 아유 이걸 빗나갔다고. 이게 대충 내 실력이라고. 됐다. 둘, 셋, 넷. 됐고요. 후. 소문에 그 저 같은 뉴비를 위해서 쉬운 난이도도 나약한 적이지만 처치 시 모든 악마에게 버프를 제공합니다. 아이쿠 희한한 게 생겼네. 그러면은 나머지 적 죽이고 스크래처인지 뭔지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터져라. 이거 봐 씨. 이게 뭐냐고 이게. 우와. 아 이게 터지면서 버프가 생긴다고? 일단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적응이 안 된다. 어이쿠, 카코데몬. 이거 어떻게 죽더라? 얘 뭘 먹이던데? 어. 야, 그럼 일반 좀비가 아예 폭탄이네요? 헬라이트, 노포, 헬, 노포. 어이쿠. 탄약이 없대. 어휴. 진짜 큰일 났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잡고, 얘 먹이고. 이거 안 들어가냐고, 자꾸. 후! 이거 한 마다 한 명도 안 맞았다. 나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와, 이게 지금 게임 시작하고 세 번째 싸움인데.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다. 오이. 여기 뭐냐? 아, 이게 원래 싸우라고 만든 건가? 아이고. 어디 보자.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설마, 못 깰 게임을 만들진 않았겠죠? 아무리, 어, 얘 오랜만에 본다. 멍멍이. 멍멍이가 실드 쳐주면은 그 안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아, 이거. 버프 토템이 왜! 아니, 버프 토템이 왜 여기서 나오냐고. 나 나갈 수가 없는데. 아이씨. 방패! 어이, 깜짝이야. 그냥 준비였구나. 어디? 탄약이 부족! 뒤에 뭐 있는데? 여긴 버프 토템에 갇혀갖고 싸우라는 얘기구만. 버프 토템 받은 적들하고 싸우라는. 으악! 이거 어떻게 싸우지? 오이! 오이, 이런. 뛰어! 죽었죠? 끝날 때가 되지 않았니? 이 멍멍이 나한테 맘에 안 드는 거 있어. 우와! 우씨! 미쳤나! 뒤에 뭐 있어. 오이, 미쳤나, 이건. 아, 버프 토템 잡아야 돼. 버프 토템을 잡아야 돼. 됐다. 그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할 거지?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죠? 얘 잡았고. 오씨. 미쳤나 봐. 몇 명이야, 이게. 우! 잡았다. 6번 점프 뒤로. 아, 이게 되네? 어이, 오케이, 잡았다. 호, 적 죽이고 플레임 매치 써버리는 저의 미쳐버린 실력. 다들 암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아이고, 뭐 아이템을 많이 주네. 그래도 쉬운 난이도라 그런지. 무장한 남작, 와우. 가만 있어봐. 아, 메이스가 초록색으로 빛날 때 총을 쏘면은 방어구로. 와, 진짜 지랄났다. 진짜 지랄났다, 진짜. 와, 플라즈마로 까거나. 아니, 아이씨, 뭐야 이거. 플라즈마로 까거나. 그렇죠, 이때만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방어막이 새로 생성이 되죠? 그러면은 얘가 메이스를 칠 때. 그렇지, 일단 이건 1대1로 주니까 좋네요. 다행히. 와, 사람 살려. 진짜 지옥이다, 지옥, 지옥. 이게 지옥이지, 어디가 지옥이겠어요. 아, 근데 뭐가 남았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 위에 뭐가 있는데. 남자기 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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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깜짝이야! 저기 뭐가 있다.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싸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얘들아. 진정해봐. 나 이거 어떻게. 어, 들어갔네? 이대로 그냥 싸워야 되나? 아, 쟤 그냥 달고 싸워야 돼요, 그냥? 어디 보자. 아, 너 아닌데? 상관없어. 그니까 저 친구의
그 공격 범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그럼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냐?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되냐? 그것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보겠다. 원업이 있는데 못 먹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난 무장한 남자기 한 번 더 나오거나 그럴 줄 알았지.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인 것 같은데 이건 원업이거든요? 이거 아니고 이 얘를 잡아야 되나? 얘를 어떻게 잡지? 아 죽긴 죽네? 아 맞는구나. 아 뭐야? 아 죽었다. 그러면은 얘를 잡. 어이씨. 얘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입시다. 저 친구를 이 친구를 죽었다. 이거 잡고 어딘가로 뛰어야겠죠? 여긴가? 아닌데? 투명한 벽으로 가. 아이고 이런 젠장. 오랜만에 보는 우리 멍멍이? 아 한 명 더 있네. 뭔디 야 쟤 또 나왔다. 우! 쟤 이걸로도 되나 이거? 이걸로도 되나? 아 되는구나. 7번 8. 어 이런. 변신하지마. 장전. 아 이게 아니야? 야 소리 경쾌하다 진짜. 거기서 벨치. 아 얘 얼음 같은 것도 그럼 들어가나? 안 들어가네요. 오 지렸다. 점프할 것 같은데. 어 야 차차차차 잡았구요. 이제 와서 또 권능도 받았어? 잘했다. 이건데 아 얘야 뭐 얘야 뭐 양양펀치 두 방이면 되니까. 아 한 방. 아 아닌가봐. 큰일 났다 또 있다. 연료도 없다. 일단 도망갑시다. 오이 헬라이트 잡자. 아무리 그래도 제일 쉬운 난이도에서 죽을 순 없지. 권능 그만 받아. 권능 멈춰. 둘, 셋, 넷, 다섯. 갈고. 6번, 7번, 7번. 잡았다. 그 다음에 뒤로 돌아서 6번, 7번. 그래. 이 게임은 6번, 7번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그냥 옵션이야, 옵션. 그죠? 이게 바로 초보와 고수의 차이다, 이거지. 근데 왜 안 끝나냐? 끝날 때가 됐는데? 아 지금 길을 몰라가고 그래요. 길을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여기 있다는 거는 뭔가 어디로 점프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부터 태고 쪽부터 둠이 길찾기 게임인 건 맞는데 제가 기억하는 둠은 아 길 찾을 때까지 계속 무한으로 계속 나오네. 씨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지옥. 와우 이게 뭐냐고. 잠깐만요 길을 못 찾겠는데. 얌전히 길 찾을 시간도 안 주는 게임이다 이 말이지.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아 미치겠네. 이건가? 안 되고. 와, 이거 뭐냐고 이거. 이게 대체 뭐냐고.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적당히 도라는 게 있는 건데 여기가 길 들어가는 데 아닌가? 그러니까 뭐가 지금 뭐가 아직 덜 죽었어요. 어디? 그 인프 다 죽여야 돼 그러면? 얘네들을 다 죽여야지 저 문이 저 빨간색 문이 열리겠죠. 아 맞네. 와요. 아
이건 뭐지? 아, 밑으로 가고 싶지 않아. 원업을 먹고 싶은데? 원업을 먹는 방법이 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 위층에 없는데? 모르겠다. 원업 없어도 돼요. 원업 까짓 거 없어도 됩니다. 똑같은 길이었구나. 우와! 깜짝이야, 씨. 볼코니, 요, 빠세. 와우. 또 내려가야 돼? 아, 또 내려가. 내려가고, 점프. 슛. 슛. 닿았다. 후.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진정. 와, 깜짝이야. 우! 넌 좋겠다, 날아당길 수 있어서. 날아당길 수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아니, 아까 이걸로 점프할 때 여기까지 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투명한 벽에 막혀 있었거든요? 휴. 이제 체크포인트네. 짠. 뭐냐. 인프 필요 없고, 일반 모 필요 없고, 이거 뒤에 뭐 나왔어. 뒤에, 옆에 뭐 나왔어. 옆에 뭐 나왔어. 아니. 어? 아직까지는? 딱히? 어, 이거 뭐야, 이거? 야, 인프 나오는 꼬라지 봐라, 진짜. 와. 대단하다, 진짜. 어떡하니, 어떻게. 인프만 계속 나오네? 둘. 아이고, 위플래쉬. 이 친구를 제일 먼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이씨, 두 마리였어. 아, 대장 없고요. 플레임 배치 매기고요. 먹고요. 잡고요. 됐다. 제일 쉬운 난이도다, 이거지. 제일 쉬운, 아이고. 제일 쉬운 난이도. 어디? 거기 샷! 잡았다. 오이. 한 명 더. 왜? 뭐냐. 톡, 톡, 톡. 열어. 문 열어. 제발. 뭐지? 아, 멍멍이 또 나왔네? 멍멍이 이번엔 나를 어떻게 죽일라고? 방어복을 획득했습니다. 아니, 이건! 어떡하지? 어? 뭐야, 이거? 왜 별의별 짓을 다 시키는구만, 이제. 이제 시간 내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 뭐야? 아, 차차차! 나의 실수. 나의 실수? 나의 실수긴 한데, 이거 방법이 없잖아, 어떡해. 다행히 방어복이 계속 충전이 되긴 하는데, 됐다. 으이씨. 함정이었어. 아! 아유씨. 이렇게 나올래? 심장이 안 좋아. 안 그래도 심장이 안 좋아. 아드레날린으로 범벅이 된 마인드에 또다시 이 깜짝깜짝 놀래는 걸로 사람 괴롭히면은 와 이씨 이런. 열어. 열어. 아니 열라고. 나 죽어간다잉? 이걸로 저기까지 점프하면 될 것 같아요. 여 오다 탕탕탕탕탕. 아, 다 배경은 이쁘네 씨. 빌어 먹을 놈이. 와, 슈퍼마리오. 이 회사는 이런 그 전개를 이런 전개를요. 그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전혀 쉬고 쉴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나 어떡하라고. 나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아, 이거 아닌데? 얘네는 얼어서도 떠있네? 예술인데? 그놈! 그러면은
요걸로 요걸 잡고 요걸로 요거를 잡고 요걸로 잡고 으라차차차차 후. 아 멍멍아 제발 이번에는 제발 제발 이번에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멍멍아 제발 제발 적당히 하자잉. 아까보다 더 좁은 것 같은데? 아 이거 버프 좀비나 버프 좀비 나왔다. 점프가 안 된다. 야호 미쳐버리겠다. 탄약이 부족하대. 내놔. 탄약이 부족하단다. 탄약이 부족하단다. 아, 다행히 이번에는 적들이 뭐 그렇게 좀비들만 왜냐면 뛸 수가 없으니까 주인공이 둠슬레이어가 뛸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뭐 적당히 제 강화까지 되는데? 눈 빛나는 거 봐 씨. 잡아먹겠다. 달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또 뭔디? 와 씨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대체?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뛰어라 뛰어. 너도 일로 와. 씨. 너도 곧 죽게 생겼어. 아 나 어디 가니? 이놈. 후. 끝. 끝. 됐다. 멍멍아. 멍멍아 진짜 죽고 싶냐? 이제 이런 에이? 와우. 와우. 진짜 돌을 넘었네요, 진짜. 돌을 넘었다 이 말이다. 나 뭐 먹었는데? 쿼드 데미지 같아요. 쿼드 데미지면 8번이지. 아, 8번. 우! 네, 쿼드 데미지 같죠, 아무래도. 맹습을 먹었다고. 아, 탄약이 없다. 아, 이게 탄약이 무조건 안. 탄약이 뭐 하나 안구나. 붙이고 발렌 지휘관의 모시기가 보인다. 걔가 누군데? 걔가 누군지 나는 모르겠다. 휴. 아, 저 옛날에 본편에서 그 왕 어, 얘 누구지? My son's curse has been lifted. 망치를 주네요. 이게 그 전설의 망치구나. 갑자기 망치를 줬어요. 갑자기 V 또는 1을 눌러 망치는 죽이는 거는 아니고 해롱해롱만 시키는 건데 체력을 아 체력이래 평화를 보충시켜 준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써봐야 알겠지만 써보는 거지. 어 뭐야 없어. 채워야 돼? 씨. 그럼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버프 토템이죠 이거? 아닌가? 아 아니구나 망치구나 망치 써보고 싶어 망치. 뭐 적당히 뭐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어이쿠 뭐야 이거. 일단 뛰죠. 아이 야 아이 오이씨 뭐냐 이거 망치. 네,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뭐 자주 쓸 것 같진 않은데요? 너무 발동 조건이. 아 또 얼음이야. 나 이거 언제 바꿔놨니? 먹어. 아니 너네 말고 임마 망치를 많이 써보고 싶은데 망치도 리필 됐으면 좋겠다. 어, 근데 그런 걸 원해! 깜짝이야. 얘 요즘 이거 잘 안 먹네. 튀자. 망치 나 하나 있는데 어디 바닥에 기어다니는 데 없냐? 여기 있다.
일반 적들은 일단 다 죽고. 그래, 이게 크루시블보단 낫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이거 뭐야? 레버런트였구나. 왜냐면 크루시블은, 그러니까 폭탄 같은 건데 얘는 버프잖아요. 버프? 뭐야 이거 어디 갔어? 갖고 때문? 잡았똥. 다음에 어디? 난 어디로 가야 하오? 하오. 총알이 없댄다. 아이고, 나 이거 아닌데? 어, 이거 쓰려고. 찌리릿, 뽕. 와, 이놈. 왜 색깔이 좀 이상하냐? 색깔이 좀 이상한데요? 어? 어이쿠! 잠깐만. 쟤 뭔가 좀 달러 지금. 뭔가 좀 평소와 다른 느낌이야. 누가 버프 찍고 있나? 왜 저렇게 되지? 죽었! 나 왜 빨개졌어? 자, 연료가 없네요. 아, 이때 망치를 쓰는구나. 뭐야 이거? 얘 왜 안 죽니? 권능인가 이거? 권능 옵션이 안 떴는데? 아, 아니구나 이거. 으아, 잠깐만. 거기서 뭔가 이상하다 했어. 씨, 이거 아닌데? 아, 나 벨치 쓰려고 했는데? 정신 하나도 없죠? 저도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뭐야? 와, 사람 살려.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사람 살려. 아휴, 좀 쉬고 오겠습니다. 아! 그만 안 느끼는데? 방패! 아니, 방패를. 이 망치요? 뭐야 이거? 또 있었어? 8번. 야! 죽자! 됐구요. 일단 도망치겠습니다. 망치가 어떻게 하면 충전이 되는 거지? 싸우면 충전되는 건가? 왜 갑자기 조용해졌어? 어디? 확실히, 프레임이 높은 쪽이 게임이 잘 되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니까 주사율이 높은 쪽이 옛날에 플레이했던 것보다 좀 부드러운 느낌이 확 느껴지니까. 아, 어떡하냐. 나 진짜 이 게임 못하겠어. 아니, 정도라는 게 있는 거지. 이거 대체, 이거 높은 난이도 어떻게 깨는 거야? 정말 존경합니다. 진심으로다가. 총알도 이게 개 코딱지만큼 들고 다녀갖고. 스톤 인프는 뭔데? 전자동 모드가 결국 나왔네요. 아니, 전자동 모드에 약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아니면 망치로 찍어라. 알겠다. 일단 저기 망치 저게 있고, 샷건이 많이 있으니까 샷건 연습을 많이 해보라, 이런 거겠죠. 이거구만! 이 친구구만! 아, 그죠? 네, 전자동 모드에만 취약합니다. 이건 진짜 너무 그 고의적으로 특정 무기만 쓰라고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서 약간 좀 어거지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뭐 얘를 죽이면은 샷건 하나를 추가로 준다고 하니까 뭐 그거만 그러니까 얘가 나왔을 때 신나게 샷건을 쏘라 이거죠. 그런 느낌은 잘 전달이 돼서 좋네요. 와 스톤만 잡자. 스톤 3명 2명 스톤만 잡는다. 그러면 그냥 샷건은 데미지가 없어? 내성만 있다는 건가?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허휴 저거 이제 다른 것들하고 섞여 나오면 미쳐버리는 거죠. 이 게임이 그런 걸 잘하니까 좀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응용 문제 같은 지금은 연습 문제를 푼 겁니다. 연습 문제를 푼 거고 그 응용 문제가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버틸 수가 있을까 그 시참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바인데 이거 뭐냐? 아 이거 하면 열리겠다. 뭐. 불 들어오겠다. 아니네? 어 그쵸? 저걸로 점프하라는 얘기죠? 슛 점프 슛 뭐로? 저기 뭐 있는데? 우리 편일 것 같아요. 어 그래 이걸로 1챕터 끝인가? 내가 이 게임이 너무 판타지같이 변해버려갖고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천사 악마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막 중세시대처럼 막 기사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올림픽 성화 봉송을 하게 되면 요거를 보고 우리 근처에 있는 아니 전 세상 온 세상에 있는 우리 편들이 아 이거 뭐가 생겼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소중한 이벤트다 이거죠. 그래. 어? 불 들어왔네?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한 봉화 같은 거죠. 봉화? We are still a day's walk away from the world sphere. 아직도 우리 인턴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용이다 용. 우리 편이다. 얘가 제일 먼저 도와주러 왔네요. 오우씨 이거 타는 거야? 좀 뭐 악마같이 생겼죠? 악마 표식이 있는데 이마에? 어휴 가죽 느낌 봐. 진짜 가죽같이 생겼어. 네 그래서 이걸 타고 다음 미션으로 날아가는 게 일단 1챕터 끝이다. 그런 건 제가 잘 알아먹었습니다. 빠밤이겠지? 끝이겠지 설마? 네 하루 동안 걸어가야 될 거리를 지금 열심히 날아가고 가고 있어요. 아, 저 앞으로 나가기 싫다 진짜.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만 되는구나.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지역에 도착을 하셨고 우와 It seems you're not the only one who wants this mission accomplished. If you defeat the dark lord, anything outside of hell would be destroyed. 그래도 지옥 안에 있는 악마는 안 건드리네요. 지옥 밖에 있는 악마들만 건드린다고. 체크포인트 도달인데 이게 챕터가 좀 이게 일단 게임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챕터도 아마 전작 DLC 느낌으로 보자면 상편 한편 나눠갖고 플레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못 버티겠어요 진짜. 나 진짜 이거 다음 챕터 어떡하냐. 다음 챕터가 지날수록 어려워질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봐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 이제 이 게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